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우리 주님을 늘 기쁨으로 찬양하는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는 찬양 사역자 김선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님을 늘 기쁘게 찬양하기 전에 먼저 다 같이 기도로 주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welcome to today's praise and worship. My name is Caroline Kim and I live in Chicago, Illinois, the USA. I'm so glad that you come to join me. So, before we give joyful worship to our Lord Jesus Christ, let's start by praying.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주님 고백하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바라기 그리고 주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여 우리를 맞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제도 우리가 교회에 가서 각자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전 미주 지역에 계시는 우리 한인동포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우리 하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월요일 10월 18일입니다. Hello to those of you that wish to watch me from all over the world. Today is Monday, the October 18th. 오늘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이지요. 우리는 매일 삶을 늘 기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늘 거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누가, 저 선유는 왜 이렇게 뚱뚱해? 왜 이렇게 못생겼어? 그런 말을 들을 때보다, 오, 우리 선유, 멋쟁이, 잘생겼어. 아, 이쁘네. 몸도 날씬하고 행동도 바르네. 그럴 때가 더욱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야요, 늘 우리는 상대방을 낮춰주기보다는 상대방을 높여주며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진정한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럼 악보에는 F키로 되어 있는데 오늘의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G키로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주님께 겸손하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께 늘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